예. 한번 이제 353페이지 교재 한번 얼른 보시가. 얘는 무조건 주택인데 짠 한 개. 한 개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지금은 좀 복잡하게 아마 작년도 문제를 좀 봤으면 상당히 좀 괜찮을 건데 나중에 또 문제풀이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차인을 강하게, 그러니까 요건 주택만 떼갖고 강하게 민법이 그냥 전반적인 임대차가 있는데 그건 주인받기 위한 법이 아니다 보니까 세입자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로 떼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요거는 참고해 놓으시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래는 법인한테는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근데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그리고 갑자기 또 중소기업도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살려야 되니까 중소기업에 그 법인한테도 적용이 있다 없다? 적용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사원한테 방을 얻어줄 때 원래는 적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사원한테 방 준다. 회사가 돈 대주고 그건 얼마든지 지금은 적용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해. 하여튼 원칙적으로 법인은 안 되는데 왜요? 법인이 전입신고를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만 주민번호 13자리 있는 사람만 전입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봐주겠다. 토지주택공사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방 주는데 인정을 해줘야지. 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354페이지가 대항력. 정말 등기가 없어도 첫 번째 줄 끝에 나옵니다.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이 다음날. 그래서 열쇠 받고 인도. 인도가 점유역, 거주역입니다. 거주. 그리고 이건 동시입니다. 열쇠는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어. 전입신고를 했는데 안 사러. 안 사는 거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떼보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누굴 속여? 그럽니다. 주민등록 마치면, 근데 여기죠? 다음 날. 자, 두 번째 줄을 볼까? 가로 그냥 놔둬버리고요.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 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하필이면 오늘 근저당 들어오냐고. 빗자루. 말소 기준 걸 들어오면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우리가 쓰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대항력이 있다 없다 하단 다가고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연립 집원 집원만으로도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동호수까지도 정확하게 점심을 해야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안 그러면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끌려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경매가 될건 매매가 될건 상속이 될건 그대로 따라가 새로운 주인이 돈을 내줘야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규정 나왔습니다. 355페이지가 최단 기간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욕하고 살아라. 욕을 어떻게 한대요? 2년 전연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아주 감정 팍팍 실어도 괜찮아. 아주 쌍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도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년 미만 여기도 나오죠. 2년 미만은 그 정함인 기간이 유효하다고 했지 2년 정해놓고 1년 유효하다고는 안 했어. 여기도 나오잖아요. 2년 미만이 1년 정해놨으니까 1년만 지키고 나가겠다고 그건 된다는 겁니다. 근데 2년 정해놓고 1년을 어떻게 주장하냐고 대타 구해. 그것도 싹싹 빌려갖고 그리고 중개보수 네가 다 부담해. 그렇게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으면 또 2년씩 계속 욕하면서 늘어나 주셔야 됩니다. 또 나가래 욕해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1번 볼까요? 주인은 저 6개월을 기억, 그다음에 1개월을 니은 이렇게도 기출 문제가 그것도 최근에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어렵게는 안 내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만료 전 임대인. 임대는 중간에 그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6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딱 열흘 남았는데 지가 깜빡했다고 나가. 나가기 뭘 나가니 또 욕해게입니다. 2년 전연 하고 또 살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오죠. 갱신거절. 갱신거절이 나가 돈 줄 테니까 그런 소리 없고. 자, 뒤에 이제 쓰러지는 문장 나옵니다. 조건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조건 변경 갱신을 통지를 안 했을 때. 자, 요 소리가 이제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이런 소리 갖고 세 번을 뭐 안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아무 소리 없었다. 올려달라 요 소리가 없다. 니네 불만 없나 봐. 그러니까 2년이요. 법에서는 불안정 아주 딱지색입니다.
법에서 2년으로 보겠다. 요 소리입니다. 자, 뒤에 나오죠.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이지만 5%를 올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임대차 한 곳으로 보겠어. 그 전속기가 얼마라고? 또 욕하라고. 초단기 얼마라고? 2년 전연하고 사로라그입니다. 자, 세입자 보니까 더 싼 집이 옆집에 있네? 그럼 또 도와줄게. 아주 골라먹는 재미있고 아주 임차임 아주 신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보증금 받으려는 시간은 줘. 얼마? 3개월. 3개월, 상가도 3개월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된다, 안 된다? 주인이 나가라? 뭔 소리여계입니다. 요것도 먹으려고? 그냥 주인은 2년이여계입니다. 세입자가 알아서 하도록, 예,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을 깔고 살면 되고, 5%만 올려주면서. 그리고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저 나갈래요. 너는 3개월 후에 돈이나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회실입니다. 근데 2번, 지할도리 안 하면 뭔 2년이냐, 입니다. 오히려 지가 욕을 얻어먹어야지 이익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나가. 존말 때 나가,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고 뭐고, 나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여튼 월세 안 내면 콧물도 없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민법사 규정하고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 규정 그거 뭐 두 개를 비교하고는 안 될 정도니까 주택임대차만 잘 신경을 써놓으시고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올리면서 나중에 계약 쓰면 대서리요 10만원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때 좀 귀에다 쏙싹이라고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서 다 써놓을 테니까 나중에 돈만 보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냥 1억이면 500이 생기고 우리 5천이면 250이 갑자기 생기니까 웬 횡재냐 그럴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정말 공과금도 막 오르고 그러니까 1년 정도 되면 다 오르니까 너도 올려라 라고 1년 안에만 올리지 말아라 그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계약서 쓰자마자 올려줘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겠잖아. 그러니까 그때만 하지 말어 그입니다. 그러면 나오죠. 1번에 20분의 1 위에다 그냥 5% 5%라고 시험 문제를 바로 나 고소리가 고소리 같은 소리 전세권에서도 5% 나와요. 20분의 1 초과하지 안 초과하지 못하고 이걸 합의를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강행 규정 주셔야 됩니다. 또 아래 나오죠. 계약했을 때 1년 이내 그리고 올린 증액이 있었을 때 1년 이내는 뭐 하지 못한다. 그럼 바꿔봐라. 1년 넘어가면 한다. 라고 얼마든지 그리고 끝나갔을 때는 아예 그냥 제한도 없어. 그나마 5%는 기간 중이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계산해봤던 거 여기 나오네요. 바로 이제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많이 바꾸면 또 세입자가 못 살겠지 않아. 라고 해서 많이 올리지 말아라 많이 바꾸지 말아라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기업번 요 놈은 높아 일할이 바로 연 10%입니다. 연 10%를 곱하고 그럼 3천이면 3천에다가 곱하기 10% 하고 그 놈은 1년이니까 다시 나누기 10이라고 하고 1년은 12달이니까 입니다. 그리고 니은번 계산할 때는 바로 요걸로 가야 됩니다. 나 먼저 현재 기준금리가 1.5%니까 요 놈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검색창에다 기준금리 네 글자만 치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항상 상단에 떠 있습니다. 하여튼 네이버고 다음 이거 잘 해놨습니다. 공시한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더한 곱한 걸 만들고요. 3.5%를 더한 그래야 됩니다. 시험장 같더니 곱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한? 더한. 옛날에는 4를 곱했다는 겁니다. 지금 완전 달라. 주셔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1.5에다가 3.5로 버텨봐라 5%. 야 5% 그냥 알고 가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고민하시면 어떻게 입니다. 3천에다가 5% 곱하고 나누기 12하고 그럼 바로 월세가 나오고 그입니다. 이건 강행규정이니까 절대로 초과해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소송도 다 뱉어내야 돼. 그 다음에 5번 이제 확정일자 보실까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그 날짜로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긴 지금 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빠른 선순위한테는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 쪽에 볼까 이제 절차의 효력. 자 먼저 정말 확정일자 임차인 단독으로 얼마든지 신청 600원만 가지고 가면 되고 근데 주민센터는 관할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요. 관할 없는 거 등기소 그리고 공증인 사무소.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 것도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민센터에서만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왜 틀렸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나 안 받아봤어 모르겠어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당장 설명을 해야 되구만. 자, 주의하시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57페이지 보실까요? 나 뭐, 미사집에 뭐, 경매로, 일단은, 나 이런, 경매득금에서는 후순위 권리한테 우선, 한다는 거지, 순위가,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 한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인데도 동호수 기재 안 돼 있는 확정일자,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구분 같은 것을 한번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여섯 번째가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간이 다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준다는 겁니다. 기간 다 끝나갖고 저기 B집에다가 계약서 또 써놨다는 겁니다. 근데 A집에서 돈을 안 빼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얻어가도 못할 일이 생겼죠. 왜요? A집을 떠나면 또 대항력이 없어지고, B집으로 가자니 또 거기도 계약금 못 가면 계약금 날아가고, 이렇게 얻어가도 못하니까 종전집을 안 빼준 집을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으면, 그러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제 전출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집에다가 전입신고하면 새로운 집도 보호가 되고, 종전집은 임차권 등기로 보호가 되고, 두 집이 동시에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보통 등기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집문서, 땅문서 다 줘야 되는데, 손잡고 가줘야 되는데, 위임장 줘야 되는데 이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돼요. 한 2만원 돈에서 조금 좀 3만원 가깝게 내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도 받을 수 있어. 비용 받을 수 있니 없니? 시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거기에 이제 뭐 효력 요 정도만 꼭 주의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갑이 임차권 등기 해놨는데 그 갑이 빠져나가니까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도 소액 보증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최고 우선변제가 있다 없다, 그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선변제는 있다 없다? 우선변제 있다. 우선변제. 근데 기다려봐야 아주 생생만 해지, 기다리면 돈을 못 받아 게입니다. 아주 희망 고문입니다. 그거 주의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동그라미 2번, 효력에서 동그라미 2번,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여길 정말 제일 많이 냈을 정도로 임차권 등기 명령 나중에 실수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경료된 주택을 갑이 경료, 아주 침 드럽게 찜, 아예 찜해놨습니다. 그런 집을 왜 들어가냐고 입니다. 그거 우리가 집어넣잖아요. 그 이후에 임차인,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말고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는 우선변제는 받는데, 최우선변제금, 그걸 인정해주면, 최우선변제금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액보증금은, 소액보증금 보는 확정일자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이면 돼요. 대항력 갖고 대항하는 거지, 확정일자 갖고, 아, 늦은 확정일자 들이대면서 가장 먼저 말이 되거든요. 입니다. 이거 국세도 제끼고, 은행도 제끼고, 다 제낄 건데, 가장 먼저 안 주면 뛰어내릴 거야. 자살방지금, 그입니다. 아주 죽어버린다고 난리를 치니까 죽지 마라 하면서 주는 돈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겁니다. 자살방지금입니다. 서울은 얼마래요? 1억. 요런 금액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딱 금액 주고 지금 서울 적용되니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지금 막 수능처럼 됩니다. 두 번째, 과밀. 과밀 억제 권역은 인구가 너무 과밀해서 억제를 하기 위한 권역. 서울도 과밀 억제 권역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인데 인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여기에 과밀 억제 권역,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 하남, 하천, 하남 이런 쪽이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8천. 8천이었을 때 얼마? 2,700만원까지입니다. 요 네 개를 딱 써놓고 금액 얼마더라 가다가 딱 막히는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실무 때도 너무 중요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광역시, 우리 세종시가 갑자기 여기 들어왔어요. 세종시가 그 밖에 지역에 있었다가 제일 아래 서울을 받았었다가 승적했어요. 대전하고 똑같아요. 뭐 옆집에 대전 있잖아, 그입니다. 바로 광역시. 잠깐 뭐 인천 빼라, 그입니다. 인천만 빼놓고 나머지 광역시, 그러면 대전, 광주, 노래 불러보면 나옵니다. 한번 찍고 가면 이제 대구가 나옵니다.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네 개 지역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하고 용인, 에버랜드는 용인계입니다. 김포, 뭐 전원일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김포시하고 경기도 광주, 여기는 경기도 광주계입니다. 저기 서울 쪽에서 바로 빠져나오면 광주 있잖아요. 광주, 그 다음에 우리 세종시 얼마라고? 6천에 바로 2천, 6천에 2천, 2008년도에 6천에 2천 있었는데 그걸 재활용해서 써먹고 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이죠.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얼마? 그리고 1,700만 원계입니다. 여기도 이제 경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안성,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 이런 데는 바로 여기 들어가고요. 저기 파주, 평택, 화성 여기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라도, 뭐 경상도, 제주도 여기 다 들어가.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에 1,700, 딱 반토막이죠. 서울이 1억인데 그놈 반토막 5천,
3,400인데 거는 반 또만 1,700. 요금액은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 문제도 지문에 하나 정도는 잘 등장해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이제 359페이지가 이제 여러 정말 여러 세입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도 여러 사람. 그러면 최우선 변제 금액만 합쳐 놓으니까 아예 낙찰 금액 1억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2분의 1만 딱 반토막만 해갖고 최우선 변제 해줘야 되겠다. 나 먼저 1번 나오죠. 주택가격이 얼마 안에서 2분의 1 초과하게 되면 2분의 1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될지 요거를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2분의 1. 상가도 올리는 3분의 1이었다가 2분의 1로 바꿨대요. 그입니다. 이제는 5%까지 같이 가는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방 보셨던 금액 여기 나오네요. 이런 박스가 더 편하죠. 서울 1억. 그리고 3,400. 그 다음에 이제 과밀 억제권역 8,000만원. 그리고 2,7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광역시. 그리고 8,000에 6,000에 2,000. 그 다음에 나머지 5,000에 그리고 이제 1,700만원까지. 라고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주택임대차위원회 얘는 그냥 한 개도 안 내더니 그냥 작년에 그냥 조정하네 안 하네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만 나왔습니다. 거의 뭐 문제감을 안 치긴 할 건데 주택임대차위원회 그러니까 말은 이제 여기도 위원회가 법무부에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반드시 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냥 조정하는 위원회가 바로 여기에 위원회 라고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저 그냥 뭐 내용들은 쭉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거의 뭐 잘 안 나오는데 작년에만 그냥 한 질문 정도 그것도 쉽게 그냥 언급만 살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자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거기에 사실혼자가 살고 있었고요. 근데 형제자매가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인은 없고 부인이 있으면 부인한테 전적으로 다 상속이 될 거고요. 그러면 보증금 1억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사실혼자고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공동을 승계하면 1억이면 5천 원전 반띵 해서 둘이 논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어라 합니다. 근데 임차인 빚이 너무 많아. 그럼 상속을 포기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 이내 포기해야 된다?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 1개월 정도도 거의 우리 기출문제는 거의 안 내긴 하는데 그래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천. 그게 또 3천 그러면 안 되고 2천 이내. 형제자매가 딱 2천입니다. 2천 이내 친족이 사실혼자고 공동. 임차인 사망했으니까입니다. 형님 거를 공동으로 승계하겠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절에 상가금리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거의 뭐 내용만 약간 다르지 내용은 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상가건물은 경제생활의 안정. 아까 주택은 주거생활의 안정. 여기 영업을 하니까. 그래서 월드컵 있었던 상가까지 갔었던 2002년도에 생겨난 게 바로 여기 상가건물. 거기 딱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영업용 건물. 그럼 영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동창회, 뭐 친목단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단순히 제조만 하고 가공만 하고 보관만 하고 적용이 안 된다고 최근에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어린이집도 적용이 안 돼. 주셔야 됩니다. 학원은 적용되는데 그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363페이지 꼭 조심하실게. 거기 이제 금액이 적용 금액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걸 바로 이제 수정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되니까요. 그거 좀만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고 아마 모의고사는 그거 아마 수정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긴 나올 건데 그게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달라진 거 꼭 한번 뭐 메모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363페이지 363페이지가 바로 상가 우리 상가만 주택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가 적용 금액이 그러니까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 요 금액이 바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리 들어와서 이제 1호부터 적용 지금 현재 적용돼서 시행되고 있으니까 나 먼저 알고 계시고요. 나 먼저 첫 번째 서울이 서울이 옛날에 3억 때 4억으로 갔습니다. 아마 올라가면 한 5억 정도 올라가겠지 했더니 아니요. 요번에 그냥 아주 팍팍 인심 한번 썼습니다. 6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6억. 이제 6억 얼마? 1000만 원. 6억 1000만 원까지는 뭐한다? 적용된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적용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 거니까 6억 1000. 6억 1000까지는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단기간 1년 보장되고 올릴 수 있는 것도 이제 5%로 내렸습니다. 5% 1년에 5%만 그리고 5년까지 보장되고 권리금 보호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6억 1000까지는 그입니다. 정말 이렇게 좀 팍팍 올렸어야 돼요. 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갖고 억제를 하기 위한 권역, 과밀 억제 권역에 원래는 서울이 있었는데 서울은 따로 빼갖고 금액을 많이 올려줘야지 해서 여기는 서울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제외하고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인천은 광역시지만 인천은 또 수도권이라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니까 인천은 들어가. 여기가 약간 독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지역이 더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부산은 좀 아주 경산한데 그거는 뭐 자기네 뭐 제2의 서울이라고 하더니 바로 우리 부산도 들어왔습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더 많어. 그래서 부산이 세 번째 지역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억 1천만 원만 빼보세요. 얘가 5억이 됐습니다. 5억. 얘는 5억 됐습니다. 이제 3억 아니요. 4억 아니요. 완전 달라졌어. 주시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광역시인데 광역시 잘 써야 되겠네요. 광역시 이제는 부산 빠졌다. 그죠? 부산 빠졌다. 인천도 빠졌다입니다. 그러면 총 6군데인데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가, 자, 그러면 대전부터, 자, 지역은 이제 지금 봐야 되겠죠. 대전, 우리 옆에 옆집에 있는 대전, 우리 대전이 아니라 세종시에 이제 똑같아 져버렸습니다. 대전,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어디 이제 울산 되고 해갖고 이제 나머지 광역시 울산하고 그다음에 어디 남제 저기 대구 해서 이제 4개 광역시 4개 지역만 이렇게 되고 요거 4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경산, 우리도 경산 왔습니다. 세종시가 여기 들어왔네요, 여기입니다. 아까 주택이 여기 있었다가, 기타 지역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도 대전 옆에 있잖아요, 대전 옆에. 그러니까 여기도 광역시 똑같아졌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그리고 여기는 세종시 말고 경기도. 자, 경기도입니다. 원래 경기도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주택에서 봤던 것처럼,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서울 쪽 바로 뒤로 빠지면 김포, 그 다음에 에버랜드는 영인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주광역시,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광주계입니다. 광주. 바로 서울 쪽에서 조금만 빠져나오면 바로 광주. 광주 아래쪽에 이제 뭐 이천 이런 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경기도 광주. 그 밑에가 이제 하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주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온 게, 여기 이제 누구? 파주가 들어왔대요. 파주가. 그리고 화성이 들어왔대요. 화성. 이렇게 화성이 들어왔어요. 이놈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추가된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1억 1천만 원만 빼보세요. 3억 9천이 됐고, 여기입니다. 3억 9천. 이놈이 갑자기 턱 막힙니다. 3억 9천. 그러면 5억 기준에서 1억 1천을 버텨든지, 그리고 요 1억, 5억에서 1억 1천을 빼든지, 지금 1억 1천씩 빼왔다는 겁니다. 1억 1천씩입니다. 근데 네 번째,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 요 기타 지역. 그러면 나머지 경기도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도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이런 쪽은 강원도는 다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입니다. 요 기타 지역은 뭐 요건 뭐 달라진 건 없고요. 얘는 이제 얼마? 2억 7천. 여기 2억 7천인데 여기는 와서는, 여기는 얼마요? 1억 2천을 뺐어요. 자, 기타 지역하고 여긴 좀 열악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억 2천을 빼고, 여기서 1억 2천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억 1천만 원씩 빼오세요. 여기도 1억 1천을 빼고, 1억 1천. 뭔가 일단 나중에 기준 삼으셔야 됩니다. 뭐 하나는 그래도 뭐 생각날 거니까입니다. 여기도 1억 1천을 빼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5억이라도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 6억 1천을 기억을 하든지, 어차피 요거 이제 중간에 5억이었으니까 1억 1천 버태면 6억 1천이 나오고, 요놈에서 1억 1천 빼면 3억 9천이 나오고 입니다. 요놈은 1억 2천 빼고, 열악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기타 지역은 좀 차이를 항상 둔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시험 문제 뭐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아예 달라졌으니까 요거는 꼭 메모를 좀 잘 해놓으시고, 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적용 대상 임대차 계약,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요 금액 자체가 맞아야 적용된다. 다음에 미등기 전매도 당연히, 미등기 전세도 당연히 적용. 그리고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네요. 주택이 됐건 상가 됐건 잠시 쓰는 것은 깔세. 뭐 한 달 정도 박윤수일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보여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주택도 뭐 사원 연속이요 안 돼요. 적용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적용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 세 번째부터 이제 우리 주택하고 좀 다르게 기간만 달라요. 여기는 손님 있으니까 욕하지 말아라. 2년 전에 하지 말아라. 얼마? 1년. 최단 기간 1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6개월 정도 장사해 보는데 잘 돼. 자, 그러면 1년 동안 영업하겠다? 돼요. 게임다. 또 잘 돼? 2년, 3년, 5년까지 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단 기간 있어. 몇 년? 1년 계획입니다. 아,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상가 쪽에서는 주택 없었잖아요. 5년 동안 영업할게요 라고 갱신요구, 갱신요구. 이거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할래요. 그리고 한 방에 5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영업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계획입니다. 2년 만에 갑자기 영업이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못 빠져나가. 그러면 이제 후회할걸. 그러니까 1년 씩 했으면 2년 만에 딱 안 되면 접어버렸잖아요. 당장 빼갖고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그냥 5년으로 야무지게 한다고 확 늘려놓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까지 영업할 수 있다고 갱신 요구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 지하활동을 안 하는데 외부호 해줘입니다. 나 먼저 전원부 3기는 정말 2기라고 엄청 내봤으니까요. 주택이 2기, 상가는 몇 기? 3기. 5년까지 보장되니까 한 번 정도 기회는 더 줘야지. 그 3기에다가 동그라미 할까? 연속 아니고. 그리고 갚아도 연기에 연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아주 속세게 한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임차를 했다는 겁니다. 너 나가. 언언이고 뭐고 필요 없어. 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의를 봐갖고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럼 돈 받고 나가야지. 갑자기 받고 나간다고 나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가. 왜 안 나가? 나가. 아주 불도저로 확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단 양도, 무단 전대, 나가. 갑자기 갑한테 줬는데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을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네 둘 다 조용히 나가기입니다. 안 나가면 또 불도저로 확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고 일어나면요 벽돌 한 단씩을 막 빼요. 남의 건물을 막 때려 붓고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면은 벽돌 한 단씩을 야금야금 빼요. 이러다가 내 건물 아주 주저앉히겠다. 그러니까 파손하는 사람은 같이 못 산다. 나가. 주셔야 됩니다. 뻔할 거고요. 여섯 번째, 이제는 세입자가 아주 지붕이 그냥 태풍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영업 못하겠다. 그럴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주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더 먼저 얘기할 거입니다. 나 아주 영업 못하겠어. 지붕이 없는데. 그입니다. 아주 태풍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철거 들어가는데 재건축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니? 안전진단 해보니까 건물이 오늘 내일 목숨 걸고 영업할 거니? 게입니다. 여기는 안 되고 게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입니다. 뭐 여덟 개가 아니라 아주 천 개, 만 개도 됩니다. 그 밖에 사유가 있으면. 근데 여기도 어떻게든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인정하라고 5년을 먼저 임차인 속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임차인 잘못하는 게 그냥 위반이라 현저입니다. 조금 잘못, 아니 5년 인정해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그냥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 아무 때나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 번째, 금방 보셨던 지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갱신 요구 얼마라고요? 5년. 5년 안에서 갱신 요구 할 수 있고, 저거 이제 여덟 번째 그 사유 위에다가 써놨으면 조금 더 좋았고, 입니다. 저 갱신 요구가 바로 5년 개입니다. 근데 5년이 보장 안 되는 거 8개. 너 당장 보따리 싸게입니다. 뭔 5년이요? 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갱신, 이제 계약의 갱신 보실까요? 아무 소리 안 하면 또 여기도 묵시적 갱신. 여러분 묵시적 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늘어나. 근데 얼마씩 늘어날까요? 얘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요? 1년. 1년씩 늘어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집에 보니까 또 싼 집이 있네. 또 싼 집이 있으면 뭐 하는 거? 나갈 수 있다. 요거 이제 저거 잘못됐네요. 자, 쭉 오다가 여기 지금 상가입니다. 자, 전속기간 몇 년으로 본다? 몇 년? 1년. 그죠? 요 지금 잘못됐습니다. 네 번째. 저 잘 안 보시나? 전속기간은 여기는 1년. 여기 전속기간 바로 1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상가니까 상가. 그 다음에 여긴 똑같아요. 여기도 3개월. 자, 나간다고 하면 얼마? 3개월이 효력이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나가. 옆에 보니까 더 싼 상가가 있어. 또 나가게 해줄게. 그게 임차인 좋은 거 아니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학력이 방법이 약간만 달라요. 여기는 점유가 주무시라고가 아니라 영업. 그러니까 영업 안 하면 아예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선단체, 뭐 아예 그냥 친목단체 이런 것들은 적용 없어. 교회. 이런 거 적용 없어. 사찰도 적용이 없어. 열쇠 받고 인도. 인도인데 영업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 근데 우선 문제가 시군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 엉뚱한 소리. 구청장님이 퍽이나 좋아하겠어요.입니다. 세무서지,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는 지를 그대로 승계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항력의 행사, 경매가 돼도 대항력 있으면 내 돈 내놔 라고 새로 낙찰 때도 돈 주세요. 그러기 전에 못 나갑니다. 계속 영업할래요. 대신에 월세는 지급해야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변제는 여기도 확정을 짜는데 어디 가서 확정을 잡았는데요? 세무서, 세무서. 하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시군구청 아니고 시도지사도 아니고 국장도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세무서가 따로 있다니까요. 영업하려면 사업자 등록신청 세무서가 안 돼요. 절실됩니다. 그럼 이제 우선변제권 시행요건 일단 나중에 보증금 받을 때, 그 다음 배당 받을 때만큼은 건물을 넘겨줘야 됩니다. 동시행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신청권, 신청권 자체가 임차인은 판결문 얻어야 됩니다. 채권으로는 경매 신청 못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가지고 판결문 얻어서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잘 안 내. 뒤로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매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대항력을 잃게 되니까. 주택이 됐건 상가 됐건 계속적으로 영업하면서 경매 신청. 그리고 경매 진행 중도 나가면 오래 안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최우선변제는 확정을 짤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대항력만 있으면 최우선변제가 돼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최우선변제는 은행이고 뭐고 국세고 뭐고 다 제껴버립니다. 가장 먼저. 안 주면 뛰어내릴 거야. 죽어버린다는 자살방지금. 자살을 막기 위한 방지금입니다. 요건 가장 먼저 줘야지.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다. 여기는 저 아까 이제 국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목숨이 중요해. 그리고 여기 계속 좀 틀렸네요. 여기도 최우선변제는 지금 3분의 1이라 뭐라고요? 2분의 1. 거기도 좀 바꿔놓으실까요? 2분의 1개입니다. 자, 지금 이제 366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최우선변제금. 여기 주택도 이제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로 바꿨습니다. 요거 아주 예전에 거니까 지금 바꿨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금액 맞네요. 상한액, 최우선변제금은 여기다 월세다 곱하기 100까지 합니다. 그래서 6,500만원 이하면 얼마라고요? 2,200. 6,500, 2,200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000만원씩 빼갈 때는 300을 뺍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6,500이 1,000만원 빼니까 5,500. 300을 빼주세요. 1,900. 그리고 광역시는 뭘 잡았어요? 광역시 38 광땡. 광을 잡았습니다. 3,800만원 광역시. 정말 광 잡았잖아요. 38 광땡계입니다. 모르면 남편한테 물어보고 잘 알면 옥상으로 한번 끌고 가고 계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1,300만원. 그 밖에 제가 얼마고 3천에 1,000만원이고 요 금액 같은 것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그리고 상가를 비교 잘 해놨네요. 주택하고 이제 상가 금액 적용 그리고 적용 금액 지금 다 틀렸습니다. 자, 먼저 상가는 지금 이제 서울은 얼마다? 6억 천. 거기다 꼭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6억 천.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 과밀업체권요. 부산도 들어왔어. 얼마래요? 6억. 5억입니다. 5억.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억 4천 그 박스네요. 여기 이제 우리 세종시도 이제 여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저기 이제 파주하고 화성이 더 들어왔다. 파주하고 화성도 더 껴집어 넣어야 됩니다. 경기도에. 자, 그러면 지금 얼마? 3억 9천. 3억 9천입니다. 그 밖에 이제 얼마래요? 2억 7천. 거기는 1억 1000 빼지 말고 1억 2000 빼봐봐. 그입니다. 요금액 자꾸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거기 지금 박스 지금 이제 4억 3억 이제 다 틀렸다. 그 금액이 이제 증액됐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적용 안 된다. 지금 시행되고 있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거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 조사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면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가로 세 번째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 세 번째 어느 교재나 지금 다 틀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갑자기 그냥 교재 만들어 놓고 나니까 1월에 와갖고 거의 다 12월 전에 다 교재 만들어 놓는 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그러나 요 그러나에서 이제 100분의 9 자, 9를 심하게 없애버리지 말고요. 그거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9가 얼마로? 5%. 주택도 5%, 상가도 몇 퍼센트? 5%. 9를 5로 좀 바꿔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그냥 5%라고. 주택도 5%, 20분이나 같은 소리니까 여기도 5%. 이런 식으로 이제 나란히 좀 편해졌죠. 편해졌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꾼다.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꾼다. 아까 봤었죠. 여기는 이제, 요거 또 잘못됐네. 이제 여기도 이제 차임으로 바꾸는 게 연.
자, 연 바로 얼마? 12%. 연 12%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가 있습니다. 하나 더는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얼마를 4.5배를 곱한, 곱한 게입니다. 거기 이제 아주 예전에 교재가 거들어 나온 것 같은데 수정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368페이지. 자, 바로 이제 368페이지가 제일 꼭대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자, 보증금, 이게 상가입니다. 보증금에서, 자, 보증금에서 바로 차임으로, 보증금에서 바로 차임으로 전환입니다. 차임으로 전환.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많이 올리지 말아라. 라고 법에다 딱 정해놨습니다. 자, 먼저 상가는, 자, 우리 상가는 이제 이렇게 연 12%.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근데 여기다가 4.5, 이렇게 4.5를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한 금액에서 뭐라고요? 낮은 금액 이릅니다. 낮은 거. 이렇게 낮은 금액이 바로 여기. 라고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서 낮은 거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었죠. 3천에다가.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연 12% 한번 해봐. 연 12%. 그럼 30 나온 것만 여기는 바로 봅니다. 3천에다가 12%를 곱하고 나서 다시 나누기 11을 하니까 그럼 이제 30만 원 나왔을 거랍니다. 근데 30만 원 못 들려 게입니다. 왜? 낮은 금액은 요놈이 안 낮을 거예요 게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요, 기준금리에다가 4.5를 곱해봐. 요 놈이 더 낮아,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천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기준금리 1.5% 꼭 눌러줘야 됩니다. 퍼센트 누르고, 그 다음에 얼마 곱하고, 계수 4.5를 곱하고, 근데 얘가 1년, 기준금리 연이니까. 그러면 다시 또 얼마로 나옵니다. 지금 월세로 바꿀 거니까 이건 1년분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로 나누기 12를 하니까, 자, 금액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 금액도 한번 잘, 뭐 16만원 뭐 870원인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625원인지 자, 금액도 이제 하도 그냥 저도 그냥 막 강의를 그냥 2.25 할 때 암기를 해놓으니까 또 바꾸고 해갖고 아주 헷갈려 죽었습니다. 자, 이런 식이니까 요 금액을 자, 꼭 본인이 해봐야 됩니다. 2% 이건 아예 그냥 어디 천자 할여비라도 이렇게 복잡해갖고 이거는 전자계산기 눌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꼭 금액을 한번 써볼 거니까 한번 본인이 한번 써놓고 맞는지 저거 정말 놓고만 줄여보시면 안 됩니다. 맞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대차에도 적용된다. 차임 등의 증가. 그 다음에 갱신요구. 이런 것도 정말 전대차. 전대차 가격 체결했을 때도 적용돼요. 숫자가. 4.5. 요 4.5는 그냥 개수. 개수.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상가에서는 4.5를 곱하라고. 아, 요건 개수입니다. 그냥 개수. 그러니까 법에서 주는 개수니까 요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알려줍니다. 야,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만 강연규정이니까 임차인 불약에 절대하기 없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명시탁도 이제 한 두 번째 진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1차에 그대로 나올 건데, 게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370페이지에 명시탁. 요거 뭐 1차에서 그대로 나올 건데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나 특히 이제 이자간의 명의신탁은 그림이 잘 돼 있죠. 그림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여기다 체크 잘 해주실까요? 자, 먼저 우리 실고유자 신탁자가 나중에 재산이 너무 많아갖고 중과세 얻으면 말릴 것 같으니까 완전 극과 극입니다. 빚이 또 너무 많아갖고 나중에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빼 돌리자라고 옆에 있는 수탁자한테 등기상 명의라는 수탁자한테 재산 받아줘 그랬다는 겁니다. 나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고 우사 표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탈세 탈법 목적. 그러니까 명신탁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효라는 게 약정 효력 없고요. 그리고 무권 변동이 있을 건데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주의할 게 제3자한테 넘어가면 선악을 아예 불문한다는 겁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뭐 유효. 제3자는 줘버리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탁자가 골탕 먹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안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실고유자가 어떻게 찾아와야 될 거? 니 거 찾아와. 진정, 명의, 회복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거고 민법도 나올 거고 자 그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삼자간의 이자간 말고 삼자간 명신타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나온 것은 중간생략형 중간생략형 명신타입니다. 정말 중간생략형. 자 먼저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매도인이 있는데 그리고 매수인이 신탁자가 사서 근데 이 신탁자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미 있는 재산이 너무 많어 빚이 너무 많어 그래서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하니까 중간생략형 명신탁 그럽니다. 그래서 등기 안 하고 그럼 누구한테요? 저기 친구 정도 되는 가족 정도 되는 사람한테 저 매도인 보세요. 매도인이 저기 수탁자 신탁자한테 등기 안 하고 누구한테? 수탁자 뭐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등기서류 주면 되니까 나 등기는 오히려 신탁자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안 한다니까요. 빚밖에 없고 재산밖에 없는데 빼돌려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그입니다. 자 그러면 명신탁 약정도 효력이 없겠지만 등기 이전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탈세네 탈법인데 그걸 어떻게 국가가 도와주니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 수탁자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제3자한테 또 팔았다는 겁니다 제3자는 선악을 아예 불문하니까요 명신탁을 알았다고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있다 유효 유효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게 우리 신탁자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징금 얻어맞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신탁자 오른쪽에 있는 신탁자가 매도인을 빼버리고요. 그 매도인 자리에 앉습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매도인 대위. 그러면 신탁자 옆에다가 매도인 대위 이렇게 대위의 방법으로 뭐 한다고요?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과징금 교도소 5년에 2억을 얻어맞습니다. 벌금도 2억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에는 저 신탁, 수탁자 팔아치웠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옛날에는. 지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박스 저 꼭대기에서 신탁자 옆에다가 매도인 대위 취득할 때, 찾아올 때 매도인 대위를 꼭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횡령죄 X라고. 이거 판례를 바꿨다고. 판례를 정말 바꿔서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2016년도에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죄 구성에서 아예 판례를 바꿔서 지금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기 나오네요.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횡령죄 성립했었다가 않는다로 바꿨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형 계약형 작년 전에 계약형 예전에는 27일 때는 등기형 올해는 뭐가 나올지 몰라 아마 올해는 등기형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나 먼저 계약형은 여기서 보시면 우리 매도인이 그리고 신탁자가 돈을 내줘요 돈을 그래서 이제 신탁자 옆에다가 저기 자금조다 돈을 대준다는 겁니다 둘이 얼마나 친하면 네가 사라 돈만 대주고 네가 사라 하와이 가지 말고 돈 사라 그럽니다. 여기서 집 사고 땅 사라 라고 매수인 수탁자가 저기하고 다르죠 신탁자가 사서 주는데 위에는 여기는 돈 주고 사게요 사게 누가 사라 수탁자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받을 수자 돈도 받고 명의도 받고 다 받습니다 수탁자가 다 해결해요 주의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명신탁은 무효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저 매도인이 선이었을 때 매도인 선이면은 등기가 뭐다? 등기 유효. 그러면 거기 등기 유효에다가 매도인 선이, 매도인 선이라고 꼽아야 됩니다. 매도인은 명신탁 있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넘어가야 되겠죠. 거리 안전 때문에 다 믿고 있었는데 이걸 뒤집어 엎어놓으면 어떻게 사냐고, 못 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매수인 옆에다가 여기는 횡령죄 당연히 성립 안 하죠. 왜요? 등기 유효. 완전 지꺼. 그러니까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제3자한테 팔아치우면 하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적극가자만 빼놓고 다 유효. 자 그러면 지금 팔아치웠죠. 팔아치웠으면 지금 누구 돈을 갖고 있니? 누구 돈? 그죠? 신탁자 돈. 그 돈은 돌려줘. 라고 하면 신탁자 옆에다가 뭐를 쓸 건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너 횡재하고 있잖아.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자금주 옆에 그죠 팔면 그 돈을 대준 사람이 바로 신탁자니까 그 사람 돈이잖아요. 그 사람 돈 돌려달라고. 그래서 신탁자 옆에다가 아래 그림은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여기는 괜히 또 매도인 대위 그러면 안 되고요. 그죠 거리도 안 있는데 왜 매도인 자리에 꼭 빼놓고 나 앉으려고 하면 당신 누구셔?
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왜 또 나를 빼려고 하냐고 합니다. 거기 매도인데거나 부당이득 팔면 그때 부당이득 반환. 근데 돈 달라고 해봐야 이미 뱃속에서 소화하고 없습니다. 입니다. 저기 마누라 통장으로 들어갈지 절대로 지 앞으로는 등기 안 할 겁니다. 조심입니다. 돈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조심입니다. 아, 그 정도는 거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요. 그 그림만 조금 이해가 좀 되면 되는데. 그리고 뭐 두 번째 진도는 아예 그냥 그려가면서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가로 2번처럼 정중이나 우리 배우자 사이에서는 명신따 아닙니다. 그것도 탈세탈법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탈세탈법 목적이면 둘 다 교도소, 부부 나란히 교도소 갑니다. 하나는 5년, 하나는 3년 아주 난리 나요. 그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네 번째 과징금, 이런 퍼센트 같은 거 꼭 기억하실까요? 여기도 밥상 세 개나 차려놨습니다. 나 먼저 실제 명의로 등기 안 하면 그 실명 등기가 네 명의로 등기하라고 존말할 때 빨리 찾아오라고 신탁자 보고 안 찾아오면 두주급해는 과징금, 과태료 비슷한 게으르다고 기입니다. 과징금 어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30% 확정 금액을 아닙니다. 30% 네. 5%, 15%, 그 다음에 10% 구간이 있어요. 기간하고, 그 다음에 실명등기 안 한 기간하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최대가 30%라는 거지 확정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도 되고, 15%도 되고, 25%도 될 수 있어요.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써놨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을 얻어맞고도 또 실명등기 안 하면 이제 이행할 때까지. 해갖고 이행강제금으로 또 두드겨패요. 정말 아주 누각인을 보자고 국가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또 1년 이내 1년씩 갑니다. 이내에 등기를 안 하면 10% 이행강제금 1억이면 1,000만 원 내라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이제 두 번째죠. 이행강제금이니까 두 번째면 숫자 2가 생각나야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요놈은 그래도 시험 문제 안 내봤다는 겁니다. 요놈이 그래도 어려워 보이구만. 그리고 또 1년 이내에 등기를 안 하면 몇 퍼센트? 20%. 그리고 여기 20%도 멈춥니다. 계속 때리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때리면 이제 죽어. 그입니다. 자, 벌금 2억을 때렸지. 과징금 30% 때렸지, 10% 때렸지, 30% 20% 때리고 또 때리면 정말 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서 딱 멈춥니다. 더 이상은 두들겨 안 펼게 주셔야 됩니다. 나 그래놓고 교도소 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면 2억으로 집을 아주 팔아도 나중에 벌금을 못 낼 정도로 이제 털어냅니다. 자, 볼까요? 아주 무식하게 많습니다. 볼까요? 벌칙에서 신탁자, 요 사람 지금 신탁자입니다. 신탁자는 5년. 네, 14일 시험 문제는 3억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3억은 없습니다. 몇 억? 2억. 그 2억에다가 동그라미 넣을 거예요. 또 시험장 가봤더니 1억이래요? 아니래요. 신탁자 거는 2억이랍니다. 2억. 자그마치 2억. 벌금 2억이나 됩니다. 저 5년이면은 보통은 한 2, 3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형법도 5년 그러면 1,500밖에 안 됩니다. 저긴 정말 얼마나 그냥 금액이 크대요. 여기입니다. 2억. 2천이 아니라 2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수탁자 괜히 정말 명의 받아줬다가 나도 1억 깨져요. 얼마요? 3년 이하의 징역. 교도소 가면 3년을 최대로 살 수가 있고 중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거기다가 얼마라고요? 1억.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2억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얼마? 1억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명신탁 문제가 꼭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 24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작년도 그 작년도 문제가 아주 또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풀어볼 거고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도 아니 이건 무슨 지금 뭐 민법 시간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민법에도 나오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앞에도 조금 있었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법정지상권은 그냥 민법에 있을 거니까요. 간단해 보시고 자, 우리는 시험 문제가 묘지 문제 자, 377페이지 묘지 문제는 자, 면적 특히 면적을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묘지 문제는 분묘기준권하고 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하나 정도는 같이 묶어서 꼭 자주 나옵니다. 묘지 그리고 여기서 용어 정의는 조금 간단하게 좀 봐도 됩니다. 저 용어 갖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없고 자, 먼저 쭉 내려보시면 자, 먼저 사설묘지의 묘지 면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전 국토가 묘지가 되니까 묘지를 막기 위해서 묘지의 크기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 크기 숫자를 계속 바꿔서 시험 문제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아, 뒤에서 이제, 나 먼저 378페이지에 개인 묘지, 하나 설치된 묘지를 뭐, 개인 묘지. 자, 그 옆에 이제 면적 나올 건데, 30제곱미터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숫자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막 60이라고 내본 적도 있고, 20이라고 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묘지, 우리 여러 묘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두 개 이상의 묘지가 가족 묘지. 근데 두 개 이상만 되면 점유가 10제곱미터로 줄고요. 3분의 1로 줍니다. 그리고 가족이 좀 많죠. 100제곱미터. 전체가 설치 면적이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종종 문종은 더 커졌죠. 김씨들, 박씨들. 자, 그러면 여기 1000.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묘지는 점유 면적이 10제곱미터입니다. 하나당 그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뭐 어디 공업 묘지 막 이런 데입니다. 법인 묘지, 막 공동 묘지 이런 데입니다. 자, 먼저 2번부터 다시 나왔죠. 개인 묘지 설치해놓고 30일 이내, 그 30일 이내인데 면적도 30입니다. 30제곱미터. 완전 30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가족 묘지, 종종 두 개 이상이죠.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제재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바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족, 그나마 개인이니까 신고입니다.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종종, 문종, 법인 묘지는 두 개 이상이다 보니까 허가 받아. 허가는 안 내줄 수 있어.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이제 점유 면적이 여기가 시험 문제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1번 이제 두 개 이상의 묘지 공설 가족 개인은 빼라 법인 묘지 한 개당 얼마라고 한 개당 10제곱미터 저 합장을 20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초 문제가 최근에 15에다가 꼭 밑줄하면 이거 20x 10도 x입니다. 둘이 합쳤으니까 조그만 줄이라는 겁니다. 10, 12 합쳤죠. 그러니까 15로 그입니다. 그다음에 개인 묘지 하나 딱 설치된 거 얼마냐고요? 그래도 커요. 30제곱미터 그입니다. 30제곱미터.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봉합묘. 우리 봉합묘는 뭐 최진실 같은 그 묘지를 집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70cm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다 위법일 겁니다. 70cm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봉합묘의 한 개당 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고 법은 나와있다는 겁니다. 그런 숫자만 조금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정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매장 신고 개인 묘지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묘지. 자, 여기도 이제 가족 묘지는 사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허가.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법인 묘지도 두 개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도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옆으로 한번 봐보실까요? 한 기당. 한 기당인데 첫 번째가 개인 묘지죠. 다시 한번 제목을 써놓으면 좋은데 개인 묘지 30. 이 면적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묘지 가족이 두 번째 10. 그 다음 이제 종종 문종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묘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설치 면적입니다. 어차피 개인 묘지는 하나니까 30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모아서 전체가 얼마고 100이고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천은 종종 문종 묘지입니다. 종종 문종 묘지 그 천 같은 것은 면적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 법인 묘지 10만 이하가 아니라 10만 이상 여기 크게 하라는 겁니다. 10만 이상이 바로 거기는 면적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분은 1m를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봉우리가 너무 높아가고 그러다가 저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분은 50cm 그죠 이하 그거 평분이라고 합니다. 평분도 50cm는 넘어가지 말아라. 뭐 최근에 뭐 노무현 대통령 썼던 게 바로 평분 그렇죠. 뭐 위화감 조성이라고 좀 낮게 써라 그렇다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띄워내리고 봉합묘가 이제 자 여기 이제 봉합묘 자 면적입니다. 10제곱미터 이하 초과선 안 된다입니다. 그건 이제 개인이고 가족임은 30이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종종 문중임은 1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거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세 번째는 설치 제한. 여기는 아예 뭐 내본 적 없는데 어떻게 녹지죠. 중에도 묘지를 설치하는 거 제한. 그리고 두 번째는 물 마실 곳에다가 묘를 써놓으면 되겠네요. 상수원 보호고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입니다. 자, 여기도 물만 베려놓을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다 묘를 왜 쓰냐고 오다 가다 봐보세요. 문화재 가까운 쪽에는 묘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한강 이렇게 강들. 강들을 옆에다가 묘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이거 쓰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땅속이 하더라도 아무리 조상님이 나 물 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써라 안 돼요 그입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아래도 당연히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할 땅, 개발할 땅이다. 뭔 묘지 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지요. 안 되겠죠. 또 물, 그 다음에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농업진흥구역. 당연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뻔히 봐도 안 되고요. 알고, 그 다음에 체종님, 보안님 이런 것들은 종자 같은 걸 캐야 되니까 산림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돼. 이런 거 토지이용계 확인서 떼보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구글이. 그 다음에 백두대간 이런 대개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사방지는 모래가 심하게 이렇게 날리는지 모래가 거기다 물을 어떻게 쓰니? 그리고 써서도 안 될 거고요. 거긴 나무를 심어야 돼. 사방지는 게입니다. 사방지 막 모래가 날리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기지 당연히 안 되겠죠. 군작전 수행할 때 묘지가 있으면 탱크가 다 뒤집어 엎어진대요. 그러니까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고요. 안 되고. 그리고 붕괴 침수가 우려가 되는데 거기다 묘를 써놓으면 되냐 안 되냐 이게입니다. 뭐 청개구리 연만이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분명 설치기간 아주 중요한데요. 자, 먼저 설치기간 몇 년이래요? 30년. 옛날에 15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 30년. 그리고 연장을 한 번에 한해서 30년 우루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15년씩 3번을 연장했습니다. 그거 바꿔놓고 아직 시험 문제 안 냈다는 겁니다. 이제 딱 언제 3년째 돼가는구만. 30년 중요하고요. 옛날에 15년 아니요. 그리고 15년지 3번 아니여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0년은 똑같다는 겁니다. 30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30년으로 연장해서 총 60년 동안 묘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기간 다 쓰면 어떡한데 묘지를 철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손들이 게입니다. 옆에 볼까요? 381페이지 나와요. 자, 바로 설치기간 연장 못하면 30에서 31년 연장하면 60에서 61년 사이에 묘지를 흔적 없이 없애라는 겁니다. 그럼 나오죠. 시설물을 철거하고 묘지를 없애버리고 그럼 시신은 유골, 화장해서 납골을 해야 됩니다. 봉안을 해야 이제 묘지가 흔적 없이 없어지죠. 이거 안 하면 또 1년이나 징역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다섯 번째, 주인 없는 묘는 처리할 수 있다. 뭐 문제 자체 거의 내본 적 없는데 정말 주인 없는 묘는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매매 여섯 번째 제가 안 해봤던 건데 저 70세 이상도 그 나이를 주셔야 됩니다. 70세 이상은 가능한데 하여튼 여기에 70세 내기 전에는 바로 묘지를 함부로 매도 양도, 임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장 될 자가, 좀 문장도 그냥 좀 보는, 뭐 묻어버릴 자, 뭐 그런 것 같은데, 매장 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를 매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70세 이상이면, 70세 포함이죠. 거의 60으로 바꾸려나, 80으로 바꾸려나, 이상이 되면 가능하대요. 라고만, 한 번도 안 내보겠는데,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화장, 매장 화장, 뭐 개장 등의 신고, 이런 것들은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장지, 이제 수목장, 수목장,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 요즘은 또 수목장까지도 많이 또, 여기는 관심 많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해치지 않으니까. 또 여기도 면적이 따로 있으니까 자연장지 줘서 가끔씩 한 지문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기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묘지 문제가 하나 정도 우리 법령에서는 매일 나온다. 아주 매년 나옵니다. 벌써 1번 볼까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데 틀린 거래요. 개인 묘지 숫자가 이상하잖아요. 개인 묘지가 20제곱미터를 20 어디 찾아볼 수도 없는데 20이 아니라 30. 여기다 10이라고 쓰면 약간 헷갈립니다. 그건 가져. 여기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그리고 30일 완전 30세트 이런 식으로 숫자를 살짝 저거 옛날엔 60제곱미터라고 2015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나온 적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맨날 저것들이 숫자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하고 공매는 이제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경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앞쪽은 뭐 나올 만한 거 없고요. 그리고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것도 이제 거의 그냥 뭐 시험문제감으로 크게는 안 칩니다. 자, 먼저 강제경매는 판결문을 얻어서 집행권은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얻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 이 판결문 얻는 것은 채권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가압류 또는 확정일자 그리고 임금 이런 것들은 판결문을 얻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집행권은 뭐니 그런 것도 잘 안 냅니다. 그냥 판결문 각종 조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는 집행권은 빠르다는 지급명령계입니다. 한 2주 정도면 결정문이 나와요. 그걸로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문 받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임의경매는 저렇게 많이 써놓을 거 아예 의미는 없는데 임의경매는 여기는 채권자 임의대로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담보 같은 경우는 그 권리 안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지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서 이미 경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용어나 아래 뭐 4번 정도까지 뭐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적인 부담 뭐 이런 것도 그냥 소멸되네 아니면 인수하네 우리 법령은 거의 안 내요.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되는 거 법정지상권이나 지금 예고된 게 없어지긴 했습니다. 유치권이나 배당을 못 받으니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인수를 해야 돼요. 우리 법정지상권은 왜 멀쩡한 건물 철거시키냐 그러니까 인수를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고 지료만 받고 참아라. 유치권은 배당을 못 받으니까 낙찰자가 공사되게 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는 약간 필요하기는 해.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은 시험문제가 거의 안 칠 정도니까 박스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문제가 조금 나오면 경매 참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돈을 어떻게 내고 그게 이제 시험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 정말 아예 의미 없고요. 입찰 공고 나중에 보라고 공고 내요.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내용들은 뒤에 또 나오긴 나올 건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 방법은 방법도 그냥 가서 그 기일에 입찰하는 게 바로 기일. 그리고 기간을 좀 주고 공매가 좀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경매는 안 그래요. 일주일 정도 기간 주고 입찰해봐라. 그런 게 바로 기간 입찰. 그리고 막 부르는 경매를 호가 경매를 합니다. 호가 경매는 안 얘기입니다. 조폭이 째려보면 부르지를 못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 것도 우리 시험 문제 27회 때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볼 거고요. 그러니까 최고가하고 차순위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요. 둘이 작았고 나중에 차순위가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금액이 좀 점점 해야 된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이제 쭉 옆으로 나올 건데 절차, 요 순서를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옆에 나옵니다. 389페이지가 5번. 자, 먼저, 한 경매 신청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주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끝날을 줍니다. 그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 뭐 3개월 얘기는 안 하고요. 근데 여기서 배당 요구 끝날까지, 종기까지, 그렇게 결정해서 놓으면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구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아. 특히 세입자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권자는 요구 안 해도 돼. 등기상 증명서가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근저당권자도 등기돼 있으니까 요구 안 해도 되는데 세입자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이 됐고 상가가 됐고 등기부에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배당 요구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배당 순서 0순위부터 순위 얘도 가끔씩은 순위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번 참고해 놓으시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국세보다도 최우선변 지금 저렇게 빠르잖아요. 저 뛰어내려버리니까 1순위가 바로 최우선변 지금 그리고 딱 샌드위치처럼 국세가 저렇게 끼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순위 은행 확정일자 전세권자 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거의 잘 안 물어볼 건데 임금도 자, 임금도 이제 3개월분 넘어가게 되면 저렇게 여기는 4순위로 곤두박질. 그리고 뭐 4순위가나 3순위 정도도 거의 그냥 배당 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국세가 탈탈 털어가고 최우선변제 은행이 터들어가면 아래는 거의 없어.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순위 보시고 한 1순위, 3순위, 4순위 정도까지만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세금 다 내고 나면 이전 등기 받을 수 있고 근데 가스통만 붙들고 물건 안 건네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지금 조폭 안 삽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근데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받고 잔금 내고 6개월 이내입니다. 빨리 안 하면 큰일 나. 그리고 경매 용어 정리나 그다음 개정 내용 이런 건 시험 문제 감 정말 아니니까 요거는 안 봐도 되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92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매는 예전에 뭐 가끔씩 한 문제 나올 때는 있었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공매는 우리가 아예 신경 안 쓸 거니까 일단 먼저 구분은 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흘러 들어왔다는 유입 부동산 공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좀 안전하다 이런 특징이 있을 뿐인데 별로 시험 문제 중요하게 안 보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394페이지가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는 가끔씩 예전에 시험 문제 예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압류하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서 경매 공매를 하는 게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 얘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경매하고 완전 똑같다. 권리 분석도 낙찰자가 스스로 해야 되고 위에까지는 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놈만 불안해. 그래서 이제 그게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얘는 경매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위에 있는 공매는 허가 받아야 돼. 3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안 받아. 그 정도가 시험 문제 간간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어나 아까 절차나 이런 쪽에서 간단하게 경매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 10%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5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뒤에 마지막 한 개.
요 매수 신청 대리가 하나가 나오긴 나옵니다. 제시됩니다. 근데 얘는 어디다가 등록하니? 그리고 실무계획 누가 받으라고 하니? 요런 정도에서. 그리고 법원에 누가 가서 낙찰 보니? 소속이 갈 수 있니 없니? 요런 것들이 약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저런 목적은 아예 안 낼 정도인데 매수 신청 대리가 뭐 하는 행위냐고 합니다. 매각일 때 가서 돈을 내거나 낙찰 안 되면 찾아오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거나 공유자 같으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매각길 때 하는 겁니다. 그 매각길 후에 항고, 인도명령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죠. 1번이 바로 돈 낸다는 것을 저 매수 보증에 제공. 나중에 이제 그 10% 낼 건데 그걸 매수 신청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입찰표 16일 양식이 있어요. 16일 양식에다가 입찰 보는 사람 누구 이렇게 써내는 걸 바로 여기 매수 신청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 최고가 말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자격 있으면 위임이냐 하라고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낙찰 안 되면 돈 받아오겠죠. 4번 돌려받는 거. 그 다음에 우선 매수 저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예 7번 포기하라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매각기일 때만 딱 하는 게 바로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간단하게, 우리 기출 문제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이 간이 다르니, 같다. 완전 같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옆에다가 중개 대상물과 동일 이렇게 써놓으실 거예요. 그것도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안 틀리게. 근데 애매했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상물하고 경매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 완전 같구만. 정말 완전 같습니다. 아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397페이지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하냐고. 경매 어디 가서 하냐고. 그죠? 경매는 당연히 지방법원에 장할 때 등록 신청합니다. 여긴 시공구가 아니요.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지방법원에 장 꼭 밑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 중개업 등록 신청하고 다르게 3번이 다르죠. 가로 2번 등록 요건. 여기는 보증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이거 심하게는 안 내보는데 보증 설정 먼저 해야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무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중개업하고 다르구만. 정말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중개업은 등록 받고 나서 그 후에 했었는데 여기는 등록 신청할 때 먼저 합니다. 보증 설정은 금액을 똑같은데 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아예 등록 신청 서류 여기는 아예 안 내고요. 뭐 앞에 중개업도 잘 안 내는데 그냥 간단해요. 여기입니다.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 이런 거 처음 받으면 돼요. 교육 받았다. 보증 설정 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도 내본 적 없는데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 둘이 보태니까 5만원 이렇게 한번 금액을 한번 저것들이 맨날 숫자 바꾸니까 또 공인중개사한테 3만원 걸리려나 법인한테 2만원 걸리려나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긴 7일 만에가 아니라 14일 만에 따버립니다. 서식에도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증을 줘버립니다. 이미 보증 설정했으니까 저 14일 꼭 동그라미 넣을까요? 가로 5번. 그놈은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 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예 뭐 문제감 자체가 아예 아니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1번째 실무교육이 이제 중요합니다. 실무교육. 근데 실무교육 누가 받을까요? 여기 임원사원 안 받습니다. 399페이지에 제일 아래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그 개업 공인중개사 아래다가 임원 X, 사원 X. 여기는 아예 안 받습니다. 그냥 개업만. 왜냐면 사장님만 가서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속도 아예 안 받습니다. 그냥 개업만 경매 관한 실무교육은 받아. 자, 뒤로 옮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연원도 아직 안 나와봤는데 시간이 옛날에 중개업도 이랬었습니다. 중개업은 좀 짧게 바꿔준 거고 교육시간 어떻게 되더라고요? 32에서 44. 정말 44는 토요일까지 하라고도 안 하지만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8에 40에다가 토요일은 반공일 4. 그러니까 44가 나옵니다. 교육받다가 아주 죽을 사자가 두 개 겹쳐갖고 교육받다가 죽는 게 바로 44시간입니다. 44시간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이즈가 44 사이즈라고 합니다. 44 사이즈. 뭐 시험 준비하니까 자기가 지금 44 사이즈, 원래 44 사이즈였다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돌아온대요. 나 웃기는 소리 하시면 아주 사진 찍어갖고 한번 보내봐야 됩니다. 자기가 원래 44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44 사이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44 사이즈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숫자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12번째 시험 문제 아니고, 보증 금액도 똑같으니까 아예 시험 문제 내본 적 없는데, 여기도 제일 아래 나오죠? 400페이지,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분사무소? 1억. 똑같다, 완전히. 그리고 부칙은 아예 못하니까, 공인중개사 얼마? 1억. 그리고 14번째하고 15번째 아예 문제감 아니에요. 그냥 중개업하고 똑같아요. 내본 적 자체도 없고, 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휴업이 있는데요. 휴업 신고, 근데 여기는 열흘 이내.
해놓고 나서 열흘 이내 하면 돼요. 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402페이지에 휴, 업. 그 다음 이제 매수신청 대리 행해서 우리 3번에 나오잖아요. 3번에 개업 공인주사만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업만 실무교육 받아라 했던 게 바로 직접 출석이라고. 직접 출석. 그건 누구도 안 되니까 사장님 네가 와서 낙찰 받아.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는 오로지 사장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가 법원에 이제 사건 카드, 우리, 여기도 이제 우리가 사건 카드 딱 A4 용지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서식 안 봐도 되고요. 그거 사건 카드 작성하고 간단해요. 요거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보겠는데, 5년 동안 보존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앞에는 중개 대상물, 여기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얘도 5년. 그리고 뭐 설명하는 건 간단하게 봐도 되는데 2번 동그라미 2번에서 사건 카드에다가 철해서 그 사건 카드도 5년이지 같이 철해서 확인 설명서도 5년을 보존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5년밖에 없습니다. 3년이 없어. 매수 신청 대리는 저것도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긴 또 영수증이 있습니다. 다 써서 주는데 근데 영수증은 5년 보존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아래에 403페이지 제일 아래에 영수증 옆에다가 5년 X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보수는 한 번도 내본 적 없는데 하여튼 보수 나왔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아예 안 내요. 여기는 뭐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은 내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뒤에 뭐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시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나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는 정말 나올 만한 거 아예 없을 정도인데 한번 오늘 이제 조금 보셨던 거 동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서 왜냐하면 민법도 같이 나오고 법령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오시면 이제 첫째 도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좀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벌써 요거 이제 봤는데 벌써 그냥 아이 그냥 하나도 등고 붙는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가니까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이제 금방 더워져요. 그리고 찬바람 나고 시험장이 끌려갑니다 이제. 자 그때가 정말 금방금방 오니까 이렇게 강의 보면 정말 아주 저도 막 정신없어요. 여기 갔다 막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데 금방 가요 진짜. 자 이러다가 금방 더워지고 정말 금방 찬바람 난다는 겁니다. 금방 시골 와요 진짜로. 오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